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이온입니다. 배터리 밀도가 가장 높은 육각형 배터리 홀더를 사용한 커스텀 배터리 팩 제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멜을 사용해서 내부 공간을 먼저 확장을 해주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멋진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내부 크기에 맞게 육각형 배터리 셀 홀더를 조립합니다. 블럭 형태라서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13 직렬 3 병렬 배터리 팩입니다. 시험적으로 배터리를 몇 개만 끼워둡니다. 설치 위치를 확인합니다. BMS 설치 공간도 체크해 주었습니다. 배터리 제작에 필요한 1, 8, 6, 5, 0 배터리를 한 개씩 전압 검사를 합니다. 평균보다 전압이 높거나 낮은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연지를 사용해서 포지티브 전극을 보호합니다. 배터리를 3개씩 병렬로 구성해서 13직렬을 만들어주세요. 배터리 배열이 완료되었습니다. 니켈 시트를 필요한 만큼 잘라둡니다. 스폿 용접기를 사용해서 니켈 시트를 용접합니다. 용접 위치 주변은 안전을 위해서 절연해둡니다. 니켈을 작업 도중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대말 위치에 스크래치를 만들어주세요. 원하는 위치에 납이 아주 단단하게 붙습니다. 브릿지 위치가 좋습니다. 밸런스 커넥터를 배터리에 임시로 고정해둡니다. 사이드 A 홀수 번호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캡톤 테이프를 붙여서 니켈 시트를 보호합니다. 사이드 B 위치로 같은 방법으로 밸런스 케이블 연결을 합니다. 사이드 B 짝수 번호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테스터기로 전압 검사를 합니다. 멀티 테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배터리 밸런스 커넥터 테스터 사용을 추천합니다. 13번까지 3.65V 정도 출력됩니다. 전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BMS 설치와 부착. C- 충전 입력. P- 파워 출력. 배터리 팩 P-입니다. 배터리 팩 네거티브 전극에 연결합니다. 배터리 팩 P-입니다. BMS 연결 배선도 배터리 팩 포지티브 플러스 전극 탭 XT60 단자에 연결합니다. 충전 시 마이너스 방전 P-는 각각의 XT60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BMS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전극과 전압이 정상 출력되는지 확인합니다.
PVC 열 수축 튜브, EVA 접착 시트, 필라멘트 접착 테이프, 완성한 배터리 팩을 설치합니다. 게시판에는 제작에 필요한 제품 주소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